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당부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부를 하시면서 너희는 많은 점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가운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니,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새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보다 귀하다고 하면 좀 나을 텐데, 가장 흔하고 가장 천대받는 참새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를 다 모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새는 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호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참새는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하늘을 훨훨 날아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도 새끼를 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갑니다. 참새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주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참새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참새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